고산 지역에 있는 애들, 아고산 지역에 있는 애들, 습지에 있는 애들, 연안에 있는 애들, 하구 지역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UNEP라고 하는 UNEP이라고도 하는데 국제연합환경기구에서 지금까지 10가지 정도 인류가 해결해야 될 어떤 환경적인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 그리고 뭐 외래적 문제 등등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식물의 계절입니다. 우리 기상청에서 지난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봄철에 꽃 피는 식물들, 아카시나무라든지 뭐 진달래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러한 식물들의 꽃 피는 시기를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꾸준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은 봄에 꽃 피는 시기가 전보다 짧게는 한 2주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일찍 왔고 그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진 거죠. 꽃 피는 시기만 빨라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이러한 계절들도 전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학술적인 용어로 식물 계절,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계절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연 생태계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농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한 0.7도에서 1도 정도 기온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도 내지 1.5도씩 기온이 전보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금세기 말에는 우리나라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벼의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감자의 수확량이 지금에 비해서는 많게는 한 30% 정도 이제 감자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재배가 되던 감귤이라든지 한라봉이 지금은 훨씬 북쪽인 호남평야 김제에서도 재배가 되게 됐고 경상남도 하동이나 전라남도 보성에서 재배되던 녹차의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재배가 되는 상황이 됐고 대구의 사과가 강원도의 양구라든지 경기도의 연천이라든지 이런 북쪽 DMZ에 가까운 지역에까지 재배 지역이 이렇게 옮겨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널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우리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고 농업 생태계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후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어떤 과일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망고라든지 용과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재배하기 시작했고 남부지방 남해안 혹은 동해안 지역에서도 이제 인공 재배에 성공을 해서 국내산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도 국내산들이 이렇게 재배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나타난 변화 중에는 명태라든지 꽁치라든지 정어리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 오징어라든지 멸치라든지 고등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많이 잡히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냉동, 동태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은 국내 동해바다에서 잡힌 게 아니고 멀리
베링 해협에 있는 러시아의 어떤 바다에 가지고 우리가 잡아온다든지 하는 것들이어서 지난 196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는 아주 어획량이 많았는데 지난 한 5년 10년 동안에는 거의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서 명태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적이 있을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을 했고 급기야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이렇게 한 마리당 50만 원씩 주고 사서 인공부화를 시켜주고 이런 치열을 방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잡아가지고 냉동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참치라고 알려진 다랑어 종류들이 우리나라 서귀포 연안에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50cm 남짓되는 참치들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남해에서 혹은 제주도 이제 서귀포 해안에서 잡히게 되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참치를 잡게 되면 신선한 상태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은 육지에서도 기온이 1도 정도 지난 100년 동안 올랐지만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수온이 지난 한 100년 동안 1도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바다의 온도가 따뜻해지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플랑크톤이 올라오고 플랑크톤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먹이사슬을 이렇게 뒤따르는 모든 물고기들이 따르게 됐고 결국은 백상아리와 같은 여하튼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들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후변화의 피해자 하게 되면 구상나무가 가장 단골 손님으로 오릅니다. 구상나무는 여러분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한 1000m 이상 되는 아고산지대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죽기 시작한 나무는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의 문제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죽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20년 전 우리 실험실하고 충북대학의 실험실하고 공동으로 국립공원에 허가를 받고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서 나이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2000년대에 가까이 오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많이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봄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른 봄철부터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 우선 1도에서 1.5도 정도 온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겨울이 전보다 짧아졌고 따뜻해졌습니다. 봄은 겨울이 짧아졌으니까 일찍 오고 강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늘 푸는 바늘잎을 가지고 있는 구상나무는 이제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광합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물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덜 내렸기 때문에 이른 봄철에 물이 토양 속에 충분히 스며들어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광합성을 하는데 물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수분이 부족해지는 수분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이 나무가 한반도에서 멸종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추운 곳에서 사는 구상나무와 같은 나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밀려나는 데 비해서 좀 더 온도가 높은 온도 그리고 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사는 나무들은 급격하게 번식하면서 자리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여러분들 한라산 올라가면은 뭐 여러분들 무릎 정도 오는 쭉 바닥을 점령하고 있는 제주 조리대라고 하는 대나무 작은 대나무가 있는데 한대성 수종들은 갈수록 세력을 잃어가고 난대성 수종들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생물의 종 다양성이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아, 내가 평생 올라가 보지도 않을 곳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식물이 있든 말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 뭐 영향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까지 이 피곤한 세상에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자연유산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 한반도가 겪었던 자연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산, 고산지대에서 지금 키도 작아서 여러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돌면암이라든지 실옴이라든지 들쭉이라든지 가솔송이라든지 이와 같은 식물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기후변화가 지속돼가지고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때 우리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식물이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이자 가해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피해받는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여하튼 생태계의 어떤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지면 식량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전에는 추워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던 곳에서 감자나 그다음에 이제 사탕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의 북쪽에서 지금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종의 혜택을 보는 데 비해서 적도 부근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전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재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가난한 나라들이 더 가난한 빈곤 국가로 갈 수 있어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 이제 생태계가 이제 막 바뀐다고 하는데 뭐 난류성 어종이나 난대림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생기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닌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선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기후가 바뀌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지를 알아야 그 피해 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곧 배려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식물들의 개화 시기가 좀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식물들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계속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생장을 시작하지 않던 시기에 생장을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꽃은 폈는데 만약에 꿀벌이 미쳐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꽃가루바지가 되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씨앗을 맺지를 못하게 되고 이게 작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물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하튼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식물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생태계 전반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